아니 복부가 5kg만 빠져도 얼마나 날씬해지는데요. 아, 진짜 행복한 일이죠. 아, 열심히 운동하는 분이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17kg을 빼셨대요. 우와. 17kg이면은 와, 이거 어마어마한 kg이에요. 옛날에는 제가 살이 많이 쪘었거든요. 그때는 몸무게가 70kg 정도 나갔었어요. 살이 찌니까요 배가 나오더라고요. 여자들 아랫배 나오면 되게 신경질이잖아요. 그때 모임 갔을 때는 큰 가방 갖고 나갔었어요. 그래서 배를 항상 가리고 다녔었어요. 신랑 박스티 입고 다니고 그게 배를 가리고 엉덩이 가리고. 저 기분 확실히 알죠. 맞아. 우리 원장님도 저도 30kg 감량을 살쪘어요. 허리도 많이 아프니까 항상 누워 있었어요. 그때는 밥도 누워서 먹은 적 있었어요. 엎드려서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살찌니까 살찌니 허리가 돌아가고 배가 나오니까 그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진짜 좀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갔다가 날씬해진 분들은 관리를 엄청나게 하시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있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죠. 진짜 뭘 입어도 좀 태가 나죠? 그럼요.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요? 네,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앉았다 일어나는. 그게... 일어나셔야죠. 일어나셔야 됩니다. 저 복만은 한 10kg 정도? 20kg가 20kg인데요? 네, 달라요. 힘들어요. 데드리프트인가요? 아, 스쿼트. 스쿼트? 아. 네네. 뭘 또 다듬으시네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제가 화장실 먹고 있어요. 물에 타서 먹으면요. 새콤달콤하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물을 수시로 마시고 있어요. 저희가 공부 좀 했었죠. 네. 예전에 입었던 옷. 그렇죠. 저희 바지네요. 네, 이 바지 청바지는 제가 몸무게 가장 많이 나갔을 때 입었던 청바지예요. 예, 지금 한쪽 다리에도 들어가겠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어느 정도? 이 바지가 한 32 정도 됐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나갔었고 지금은 23에서 24 정도 나가고 있어요. 와. 야, 옷을 입었는데도. 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예전에 이렇지 않았는데 운동하다 보니까 이게 근육량이 늘면서 체지방이 빠지고 허리가 좀 인치가 작아진 것 같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스쿼트는 본인의 어깨나 위로 하시면 가장 좋은 자세예요. 쭉 올리세요. 쭉 올리시면서 이때 저는 허리가 땡기고요. 복근도, 코어도 땡기고 있어요. 코어가 탄력적이 되고 아랫배살이 빠져요.